제주 지역 아동 청소년 비만율은 전국에서도 가장 심각한 수준입니다. 제주도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만 8살부터 10살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문화활동비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원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제주 지역 아동 청소년 비만율은 19.3%. 도내 아동 5명 가운데 1명은 비만인 셈입니다. 전국 17개 시도의 평균 13.5%를 웃돌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아동 비만을 줄이기 위해 제주도가 전국에선 처음으로 활동비 지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만 8살 미만의 어린이들에게 매달 10만 원의 아동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만 8살 이상 10살 미만의 아동들에게 매달 5만 원의 활동비 수당 지급을 검토 중입니다. 아동 비만을 줄이기 위한 활동비인 만큼 체육관 등 사용처를 제한하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끝나는 자리에다가 업종 제한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용처 제한이죠. 사용처를 제한해가지고 애들이 건전하게 뭐 서점이라든가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데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동 문화활동비 지급 대상은 도내 약 2만 1천여 명으로 해마다 50억 원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제주도는 추경안에 예산을 편성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아동 문화활동비 지급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우선 지방 재정 감소가 예상되면서 제주도의회를 설득해야 합니다. 여기에 신설되는 복지 예산인 경우 정부 담당 부처와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실제 일부 지자체가 아동수당 지원금과 대상을 확대하려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정부 반대에 부딪혀 좌절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정부와의 협의를 빨리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아동문화활동비 지급을 위한 재정 소요와 기대 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는 도입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